내게 협곡에 선리했자! 막 가야지! 결과만 놓고 보면 1원이었던 치원이 예상대로 이겼다. 근데 내용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치원도 피투성이에요. KT가 얼마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 생명!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전방위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죠, 하나 생명. 아, 내가 잘해야지. 아. 진짜 시동 딱 걸렸는데 그냥 엔진이 얼어버렸대, 그냥. 하나 생명은 마치 디플러스 기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역대급 명경기를 펼친 KT와 벼랑 끝에 몰린 빅게임 헌터 한화생명 e스포츠인데요. 최종 결승 진출전으로 향할 팀, 과연 누가 될까요? 와, 16대 7. 네. 21년도 스프링 때부터는 연승을 기록하던 한화생명이 이후에는 7연패를 기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뭐 한화생명이 이제 플레이오프 때 이제 모든 팀 상대로 좀 연패를 기록하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킹겐 선수가 KT의 에이스인 기인 선수를 상대로 빅게임 본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말 거대하거든요, 기인. 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T1전 때도 기인 선수는 정말 정말 이 대단한 캐릭터로 네. 보여줬잖아요. 네. 제우스 선수 상대로도. 특히나 잭스 자체가 라인전 단계에서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스를 통해서 라인전 이겨내면서 한타까지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승률이 좀 나왔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이스. 또 제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르 킬러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도 솔로 킬 그냥 내가 5경기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 흐름대로 갔더라면 또 그쵸. 어떤 세계선이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킹겐 선수의 지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선픽을 통해서 팀에게 희생을 주는 그 턴을 많이 가져가고요. 특히나 한타 들어가면 킹겐의 그 진가가 나오잖아요. 든든하다. 네. 원딜이 가장 좋아하는 팀커. 맞아요. 킹겐 선수죠. 앞쪽에서 구두를 잘 만들어주면서 또 높은 킹의 관여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킹겐의 나르 또한 그리고 다른 챔피언들 또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 거죠. 네, 끝없는 고점의 BDD 선수와 폼을 좀 끌어올려야 할 클리드 선수인데 승부의 핵심이 될 닮은 꼴 두 선수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흡해 전승이죠. 네. 네. 결국에 이제 주도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퇴폐가 이제 바텀과 탑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아주잖아요. BDD 선수의 특징은 라인전도 안 지면서 주도권을 다 잡아준다. 그렇죠. 원래 퇴폐가 그게 제일 힘들다 보니까 많이 못 쓰이는 거거든요. 하지만 BDD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라인전을 잘하다 보니까 이런 탈리아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현재 자체의 승률 자체는 좀 낮을 수 있지만 BDD가 쓰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DA 4.0 굉장히 준수한 KDA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늘도 탈리아를 꺼낼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클리드 선수의 지표도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반전인 거예요. 정규 시즌 1승 8패가 네. 플레이오프 때 써가지고 3승 2패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결국 세주안이를 가져오면 뭐 바텀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핫하고도 단계에서 바이퍼 선수의 또 캐리력도 있다 보니까 이 양 정글러의 세주안의 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흐름을 탔을 때 클리드의 그 위력은 점점 더 무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될지 오늘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